네. 자, 대학교에서 경험 묻고 답하기 가본적 있니? 에뷰 에뷰에브 뭐? 빈 에뷰에브 빈투 그럼 되겠죠. 한 번이라도 가본 적이 있니? 에뷰에브 빈투? 그 말고 바꿔 쓸수 있는 게 뭐였더라? Have you had the experience of? Experience가 뭐예요? 경험, 경험 있냐? Have you had? 가져본 적 있나? Have you had? 가져본 게 없어요. 예. 실험이 Experiment. 네,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경험을 묻는 말은 시제가 현재 완료니까 대답도 Yes, I do야, Yes, I did야, Yes, I have야, Yes, I have. Yes, I have. No, I haven't.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의견 말하기. 그 영화에 대한 의견 묻는 거. What do you think of the movie? 또 뭐가 있죠? What do you think of the movie? 또. What do you say to the movie? 그렇죠. What do you say to the movie? 그 영화한테 어떤 말을 할수 있겠니? 또. What do you think about the movie? 또. What's your opinion of the movie?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또 조심해야 될게 how로 시작하는 의견 말씀인데 how about you는 뭐 그냥 너는 어때? 그건 뭐 어디에다 쓸수 있는 거고요. How do you think?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어. How do you feel about이죠? How do you feel about? feel 동사는 how를 써서 어떤 기분이 드냐라고 의견 물을 수 있다고 그거 분명히 주의하라 했습니다. How do you feel about what do you think of? 예, 네, 대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넌뭐말 타본 적 있냐 그러고 있고 또 여자이면 제니고요. 제니는 말 타본 적이 말을 타본 적이 있대죠. 예, 네, 그러고 나서 어디서 타봤냐 그랬더니 제니는 어디서 타봤대요. 제주도에서 타봤고 그다음에 말탄 소감은 재밌었어요. 약간 무서웠지만 그래도 재밌었다 해줘. 그래서 Have you ever ridden a horse, Jenny? Yes, I have ridden a horse. Oh, yeah. Ride road ridden이죠. Ride road ridden. 그래서 Where did you ride? Where did you ride? Where did you ride one? 그랬더니 제주 아일랜드. It was a little scary but fun. 오케이. 그래서 뭐 묻고 있습니까? 경험을 묻고 답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단 형광 표현으로 표시한 거 Have you ever ridden? 타본 적 있냐니까 Have you ever ridden? 먹어본 적 있냐 하면 뭐예요? Have you ever eaten? Have you ever had? 이런 거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yes I have ridden a horse가 생각됐고요. 그다음에 oh where did you ride one? 했는데 일단 one은 뭐 대신 왔어요? horse 그냥 horse 대신 왔나요? 오케이, a horse 대신 왔죠. a horse 대신 왔어요. the horse 대신 왔어요. the horse는 대명사 뭐로 받아야 돼요? the horse는 더 홀스면 이시죠 당연히 그렇죠 뭐기 때문에 홀스기 때문에 원이죠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 부정대명사라 해죠 부정대명사 종류만 같고 동일한 것이 아닐 때 이시 아니고 원으로 한다 그러니까 Where did you ride a horse죠 원래 Where did you ride a horse 어디서 말 탔냐 이런 거 오케이 그다음에 이 어디서 말 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어디 형광펜 칠랐어요 Did you ride 에왜 형광판 칠했는지 지훈이가 얘기해봐. 제가요? 왜 did you ride 에다가 형광펜 칠해놨을까? 그렇죠. 시제를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뭐라고 하면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까? 다음 대화 중 어색한 모습. Have you ever ridden a horse, Jenny? Yes, I have. Oh, where have you ridden?
Where do you ride? Where have you ridden? 이런 건 왜 안 되죠? 왜 여기에 Where have you ridden은 왜 안 됩니까? 여기 과거부터 지금으로 예, 어디서 탔냐라는 것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얘가 계속 말을 타는 겁니까? 얘가 말 탔던 건 과거였던 순간 한번 해봤던 겁니까? 딱 한 번, 경험. 딱 한 번인지 뭐 여러 번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금도 타는, 말을 타고, 말, 얘가 말, 제니가 막 말을 타고 있는데 얘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제니가 말 탔던 것은 무슨 시제로 표현해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 Have you ever ridden? 이라고 그러니까 위에 물어볼 때 경험을 물어볼 때는 현재 완료 시제를 했지만 어디서 탔니? 라고 물어볼 때는 뭐로 무슨 시제로 물어봐야 된다? 과거 시제로 물어봐야 된다는 거. Where did you ride one? 어디서 타봤냐? 이런 거. 제주하는 It was a little scary but fun. 그 다음에 It에 대해서 뭐 내가 형광펜 체험한 것처럼 여러분들 얘기 좀 해주세요. It에 대한 얘기 좀 해볼까요? Riding. 그렇죠. Riding a horse was a little scary but fun. It은 riding a horse. 대신 맞죠. Riding a horse was a little scary. 말 타는 것은 그 다음에 a little scary에 대한 얘기? 이렇게 약간 무서운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a little은 약간이라는 뜻이고 scary. scary는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겠어요? scared야, scaring이야. scared. 겁 먹었습니까? 승마가 겁을 먹었어요? It was a little scaring. 약간 무서웠지만 ED형은 어떤 감정이 들 때 쓰는 거고 IND형은 어떤 감정이 들도록 만들 때 쓴다 했죠. 승마가 겁을 먹겠어요? 겁나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감정이 들게 하는 거니까 ING형으로 바꿔 쓸 수 있겠죠. Riding a horse was a little scaring but fun. 그러니까 그럼 fun 대신 쓸 수 있는 거는 interested야, interesting이야. interesting 이겠죠. It was a little scary but interesting, exciting.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가 이거 아 하나 열자. 네, 게시판에 글 써놨는 거 확인하시고요. 클래스 카드를. 그래서 왜 또 했나? 예? 네? 오늘? 지난번 수업할 때 니들이 다음 주에 육과 단어, 단어, 예문, 영역 외치겠다고 했잖아. 됐습니까? 오늘은 단어 시험은 없습니다. 1M, have you ever ridden a horse, Jenny? W, yes, I have. M, O, where did you ride one? 예, where did you 라고 했어. Where did you ride one? 여기서는 did you ride 라는 과거시제 써야 되는 이유와 one에 대한 설명했습니다. Where did you ride a horse? W, Jeju Island. It was a little scary, but fun. 이에 대한 얘기와 그 다음에 a little scary. scary에 대한 얘기와 fun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 설명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마이크야, 뭐 이 사진 좀 보라 그러죠. 사진 속에 뭐가 있다? 빼먹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랬더니 마이크는 경험을 얘기하는 거죠. 마이크에 어떤 경험이 있습니까? 그렇죠. 달팽이 먹어본 경험이 있는 거죠. 그랬더니 여자애 깜짝 놀라면서 먹어본 적 있냐? 그랬죠. 그래서 어디서 먹어봤대요? 식당에서 먹었대요. 그 다음에 맛은 어땠다? 꽤 맛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뭐 Michael look at this picture 뭐뭐 보라 하고 할 때 뭐 이게 중1이죠 뭐 look at this picture these people are eating snails actually I've eaten snails before 여기에 ago를 쓰지 못하는 이유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have you 뒤에 생겼던 말 yes I tried them at a French restaurant they are pretty tasty, delicious, yummy 이런 거 하면 되겠죠.
tasty. 꽤 맛있었어. 오케이, 그래서 얘들은 지금 달팽이를 먹는, 달팽이 파는 식당에 있습니까? 오케이, 얘들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사진을 보고 있죠. 아. 네, 그래서 일단 여기에 뭐 이 부분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여기 Look at this picture. These people are eating snails. Are eating it. 왜 현재 앞에 표시났죠? 현재 진행형 시제다. 이 말은 왜 현재 진행형 시제를 써서 표현해야죠? 그렇죠. 사진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시제? 현재 진행형이다. 아, 사진 속에 있는 사람들은 못 보이는 중이니까.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actually는 알죠? 뭐 in fact로 바꿔 쓸 수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했고 I've eaten snails before. 그래서 경험을 표현하고 있죠. 난 먹어본 경험이 있다. 뭐 eaten 대신에 I've had를 써도 되겠죠. 먹어본 적이 있어. 그 다음에 여기 어거가 아닌 before. 전에는, 전에라는 단어는 뭐 사전에 찾아보면 어거, before 모두 나올 텐데 여기는 왜 어거를 못 쓰죠? 오케이, 이런 느낌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화살표를 그리면 여기가 기준이 현재겠죠? 어거는 어떤 느낌이고 이런 느낌이고 알겠습니다. 뭐 three days ago, five years ago, before는 어떤 느낌의 전에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덩어리적 전에다 현재부터 과거까지 쭉 이렇게 쭉 덩어리적 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현재 완료 시제는 when에 대한 대답과 함께 쓰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죠. I've eaten snails. 뭐 예를 들어서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거 이런 거 얘기할 때 I've eaten snails 뭐 three years ago. 나 3년 전에 먹어봤어. 해석은 되게 잘 돼. I have eaten snails three years ago. 해석해보면 나는 달팽이 먹어본 적 있다. three years ago. 3년 전에. 어디가 틀린 거지? 안 된다고요. 영어에서 절대로.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have you 뒤에 생겼던 말 have you? Snails before. 그렇죠. 먹어본 적 있다고 물어보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try는 다양한 뜻이 있지만 여기에 try의 뜻은 그렇죠. 시도해보고 한번 먹어보다 이런 뜻이겠죠. 그렇습니까? 무슨 시제로 표현됐습니까? 먹어봤다고. 그렇죠. 과거 시제도 또. 그렇습니까? I have tried. 이렇게 쓰면 안 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위에 Where did you ride one? 하는 이유하고 똑같이 I tried 라는 과거 시제였습니다. I tried them. them은 뭐 대신 왔다? I tried snails. 그 다음에 어디 어디에서 할 때 전치사 못 쓴다? At a French restaurant. 프랑스 식당에서 먹어본 적이 있어. 그 다음에 they, 아 여기에 표시를 안 했네. They are pretty tasty 해서 are pretty tasty. 자, 걔 뭐 데이는 당연히 snails 대신 왔을 거고 snails are pretty tasty 했는데요. 여기에 무슨 시제로 맛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현재 시제로 얘기하는 이유는 달팽이가 맛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기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죠. fact이기 때문에 이번에 현재 시제로 그랬고 뭐 물론 뭐 they were 해도 상관없습니다. 먹었을 당시에 맛있었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they were pretty tasty. They are pretty tasty. 다음 pretty 왜 핀 팬츠를 안았나요? 그렇죠. 꽤란 뜻이죠. 뭐 알죠 잘. 그렇죠. quite 이런 거 있다 있어. pretty quite pretty가 예쁜이란 뜻이지만 있는 게 아니고 부사로서 어찌 맛있는 꽤 맛있는. 오케이. 그러니까 그래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Mike, look at this picture. These people are eating snails. 2W Mike, look at this picture. These people are eating snails. 그래서 뭐, actually, 중요한 표현이죠. I have eaten snails before. M, actually, I've eaten snails before. 오케이, 그래서 먹어본 적이 있다고? Have you? W, have you eaten them before? 됐습니다. Have you eaten them before? 그랬더니 yes. 그 다음에 먹어봤다고 얘기할 때 무슨 시제야? 그래서 I tried them at a French restaurant. They are pretty delicious. M, yes, I tried them at a French restaurant. They're pretty tasty. 오케이, 다음 대화. 자, 지금까지 경험을 말하는 것들 쭉 하고 있죠. 그렇죠? 네, 여기에서 일단 학교 활성화된 거 한번 봅시다. 아니, 그까지 올라가는
여기까지 안 해? 여기까지 안 했어? 그거 아닌데, 그거 했어? 여기, 내가 했어. 많이 안 나와. 그리고, 여기까지 안 나와. 이거 100인도 안 했는데, 반밖에 안 나와. 이거 쓰이는 게 없네. 쓰이는 게 없어. 말하기 연습하고 끝냈어. 아니, 쌤이 그런 거 안 들으시는 거 같아. 일단 다음은 녹화 4시간부터 쓰는 거 같아. 아니, 그거는 스펠링 문제고, 이제. 스프리트인데. 아니. 아니, 로컬 이코노미. 특별한 우리 뭐야? 특별한 우리 아 개인 우리 The only one of its kind. 모든 유니크이고 그래서 The only one of its kind 그런 동물 중에 하나밖에 없는 Relating to a particular place Relating to a particular place 그치, 역할이야 Relating to 저거 시험에 나온 거 Relating to 거 뭔데? 이거 시험에 나오는 건 내가 다 만들어서 어떻게 들어갔어? 레이트 투가 뭔데? 뭐가 관련인데? 파티큘러가 뭔데? 파티큘러 파티큘러 뭔데? 파티큘러 플레이스 특정한 장소 그냥 뭐 적어라 왜 여기 하고 있다 그 다음에 A ghost of a supernatural being supernatural being 뭔데? supernatural being 이신학이네 supernatural being 초자연적인 존재 supernatural being 그다음에 이게 시험 나온다고? 네 이게 시험 나온다고 시험이 쌤이 특별하게 나왔어 괜찮아. 아니, 당연하죠. 그럼 이건 뭐니? 이거 뭐야? 여기 왜 주신 거야? 아, 이거 그냥 해석하라. 이거는 그냥 영어 그냥 그거 단어 공부하는 거. 7번은 뭔지 모르겠어? 야, 그 6과 다른 쌤이 해주시고 7과 다른 쌤이 7번을 주는 거 모르겠어? 네 7번을 주세요 지금 오늘 고우 뭐였어? 6번은 제가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건 쌤이 아직 안 주셨어요. 딴 쌤이 안 주셨어요. 7과 0.5%가 이것만 나왔어. 이거는 오늘 안 나와. 아, 이거는 그냥 생각만 할 때 그냥 썼어요. 안 봤는데. 이거 그냥 옛날 자리.
다음 시간에도 계속 갖고 오세요. 안 갖고 오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 당기죠. 그럴까? 좋은 생각이네. 매력적인 아이디어인데. 근데 왜 지금이 안 될까? 자다, 자고 있었대. 야, 니들 몇 시에 맞추는데 지금 자고 있냐? 자고 있다는 거. 우리 놈이. 오늘 4시 10분에 왔어. 확실해? 예? 예. 근데 이 끝이야. 게임하다 왔어? 잘했네. 아니, 뭐, 뭘 시키지 않고. 공부를 하면서. 자, 얘를 나한테 카톡으로 보내는 게 제일 편하겠구나. 얘 카톡 없는 거야. 어? 나 말이야, 나. 아니, 지금 찍었어, 그 말이야. 나와의 채팅. 옆으로 빅 돌아가 있어. 보내기. 자, 일단 listen and speak one. 계속해서 경험을 묻고 답하겠죠. 그래서 뭐 평창 가본 적 있니? 이랬더니 가본 적이 있다. 이때죠. 동호는 평창에 가본 적이 있다. 그 다음에 무슨 일로 가봤다? 낚시하러 갔습니까? 아, 그렇죠. 낚시를 하기 위해서 간 거죠. 수학여행으로 간 거죠. 수학여행으로. 수학여행으로 간 거고요. 그 다음에 수학여행 가서 한 일은? 낚시만 했습니까? 그리고 산도 가고. 산도 갔고, 하이킹도 갔고, 또. 농장을 방문했고, 농장 방문해서 뭐 했습니까? 동물들에게 음식을 주었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자애는, 뭐 때문에 어디 갔습니까? 안 갔잖아. 그렇죠. 여자애는 아무 데도 안 갔죠. 아니, 어디 가긴 갔겠지만, 어디 갔는지는 안 나오고요. 어디다가 저장하느냐 하면은 이제 한 10일밖에 못 먹는 거야. 그래서 명일이가 다 하겠대. Have you? Hey, 동호. Have you been to 평창? 그렇죠. Yes, I have been there. I went there on a school trip. Really? What did you do there? I went fishing at a pond. Wow, was it fun? Yeah, it was really exciting. I caught a big fishy in my hands. Sounds fun. Did you do anything? Something? 뭐할까? 그냥 세미. Did you do anything else? Did you do anything else? We went hiking. We also visited a farm and fed the animals. Okay. 그래서 평화 묻고 있습니다. 그럼 평창 가본 적 있니라고 뭐라고 물어요? Have you ever been to 좋아. Have you ever been to 평창? 하고 있죠. 그래서 yes I have 라 해야지. Yes I did 라고 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I went there on a school trip. 됐습니까? 전치사 주의하시란 말입니다. 전치사.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수학여행으로 on a school trip. 전차 on 쓰는 거. 뭐 full 써도 될 텐데 on 써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왜 형광펜치를 했어요? 봐봐, 또 해 그렇죠. 마찬가지 아까랑 똑같죠. 됐습니까? 과거에 했던 것을 얘기하니까 여기의 시제는 단순 과거시죠. What did you do there? 그래서 대현은 명인 뭐 되시겠어? What did you do 평창? 대현은 뭐 되시겠어요? 명인 평창 되시겠죠. 너 평창에서 뭐 했니겠죠? What did you do in 평창? 됐습니까? 그래서 we went fishing at a pond. Okay, went fishing 왜 표시해놨나요? Went fishing 왜 표시해놨나요? 과거에 뭐 당연히 시제는 못 써야 되고 단순 과거 써야 되고 뭐뭐 하러 가다 할때 go doing이죠. 쇼핑 가다, go shopping, 수영하러 가다, go swimming, 소풍 가다. 그렇죠. Go on a picnic. 수학여행 가나? Go on a school trip. 통째로 외워야 돼, 둬야 될 표현들이죠. Go on a school trip. 수학여행 가다. Go on a picnic. 소풍 가다. Go fishing. 낚시 가다. We went fishing in a pond. 시제 계속해서 주의하라 했습니다. 시제. 얼토당토하는데. Did you go to 평창? 이러면 안 된다 했어. 맞죠? 뭐, have you gone to 평창? 해서는 안 되는 것도 아시죠? Have you gone to 아니고, 가본 적 있니? Have you gone이 아니고, have you been to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yes, I did도 아니고, yes, I do도 아니고, yes, I have. 경험을 묻고 답하기 때문에 현재 완료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단순 과거 시제, 시제 주의했습니다. I went there on a school trip for a school trip일 것 같기도 한데. 뭐 어쨌든 그다음에 What did you do in 평창? 평창에서 뭐 했는데? We went fishing at a pond. 이건 뭐겠어? Was it fun? 계속해서 무슨 시제를 써야 된다? 과거 시제. It은 뭐 되셨습니까? Fishing. 그렇죠. Was fishing fun이죠. 낚시하는 것. It은 fishing 되셨죠. Fishing은 낚시하기는 재밌었니? Was fishing fun? Yeah, fishing was really exciting. 이승 계속해서 fishing 되셨죠. 낚시하는 것은 정말 재밌었어. 계속해서 시의 과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만약에 it was really exciting 아니고 I was really라면 I was really excited 해야 되겠죠. 뭐 왠지 아시죠? 그러니까 fishing은 어떤 기분이 들게 하니까 it was really fun, it was really exciting. 네, it이 아니고 주어가 I면 난 정말 신났었어 이렇게 표현해야 되니까 I was really excited. 네, 그 다음에 신났던 이유가 나오죠. I caught a big fish. 난 커다란 물고기를 잡았어. 여기 with의 뜻은 뭡니까? 그래서 뭐뭐를 사용하여 with my hands 손으로 잡았다. 맞습니까? 낚싯대로 잡은 거 아닙니다. 그물로 잡은 거 아니고요. Okay, sounds fun. 재밌게 들리는구나. Did you do anything else? Did you do 뭐 만약에 뭐 이게 진짜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고 당연히 뭐딴 일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묻는다면 Did you do something else일 수도 있고요. 뭐 진짜로 궁금해서 묻는 거면 Did you do anything else 할 수도 있는데 이건 진짜 궁금해서 묻는 느낌이죠. 그래서 any를 쓰면 정상적으로 any를 쓰면 맞을 것 같습니다. Did you do anything else? 안거 했니? 계속해서 과거 시제로 묻고 Did you do라고 묻고 그 다음에 We went hiking. Go doing 또 가보겠습니다. We also visited. Visited 대신에 we also went를 썼다 치자. 그럼 we also went a farm은 아니겠죠? We also went to a farm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We also went to a farm. Go는 자동사니까 뒤에 명사를 갖고 싶으면 뭐에 도움이 필요하고? 전치사에 도움이 필요하고. Visit은 타동사니까 반대로 여기에 전치사가 오면 안 된다는 거. Visit Korea야, Visit Korea야, Visit Korea다 이렇게 얘기한 적 있죠. 그렇습니까? 자, 여기에 전치사를 써야 되는 동사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과에서 엄청 중요. 이과에서 어떤 문법이 나옵니까? 이과 문법이 뭐죠? 아직 안 해서 잘 모르죠. 현재 완료 시제가 이과 주요 문법이다. 이거의 주요 문법은 현재 완료는 중2 때 주요 문법으로 지나갔고요. 시제 일치가 이거의 주요 문법이더라. 오케이. 아직 잘 모르는군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어쨌든 어떤 동사가 전치사를 가져야 하는 동사인지
전치사가 필요, 전치사 써서는 안 되는 동사인지 매우 중요하니까 이거 문법에서 중요한 내용인 거 알아두시고요. We also went to a farm. We also visited a farm. Visit은 전치사 안 쓰고 똑같은 표현은 visit하고 go to 하고 갔다. 그렇습니다. And fed the animals.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시제가 계속해서 과거 시제가 feed는 아니겠죠. fed the animals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동호는 언제 갔어요, 평창에? 언제 갔는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럼 왜 갔습니까? 수학여행을 갔죠. 그렇습니까? 거기서 낚시했다. 그렇죠? 바다에서 낚시했죠? 호수에서 했죠? 연못에서 했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낚싯대로 물고기를 잡았죠? 손으로 잡았죠. 그렇습니까? 낚싯대로 잡았습니까? 손으로 잡았다고 나오는데? 그렇습니까? 그 외에 한 일은 등산했고, 하이킹했고, 그 다음에 동물들에게, 물고기들한테 먹이를 줬죠? 동물들에게 먹이를 줬죠. 농장에 있는 동물들에게 먹이를 줬겠죠. 그니까, 뭐, 대화를 읽고, 뭐, 알수 있는 사실 아닌 거 있다, 이런 건 뭐, 그냥 답다 주는 문제죠, 그런 거. 꼼꼼하게 읽어보면. 오케이. 그래서 뭐, Hey, 동호, have you been to 창창? 다음 주 화요일 날 수업 때 단어 시험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화 파트하고, 오늘 본문 수업 나가는 데까지 말하기 시험이나, 아니면 뭐, 빈칸 채우기, 뭐, 여건이 되는 대로 할 거니까 준비해 주세요. 그니까, 기본적으로 한글만 보고 영어로 말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Yes, I did야. Yes, I have야. Yes, I do야. Yes, I have. 그래야죠. 그니까, 그래서, 거기 갔었다는 I have gone야, I have been야, I went야, I go야. I went죠. 시제주의하라 했죠. 이 대화에서 경험을 물어볼 때 현재 완료지만 과거에 자기가 한 일을 얘기할 때는 I went there on a school trip 이죠. I went there on a school trip. M, yes, I have. I went there on a school trip. 오케이. 그 다음에 넌 거기서 뭘 했니라고 무슨 시제로 물어봐요. 그래서 What did you do in 평창? W, really? What did you do there? 그래서 우리 낚시할 We went fishing at a pond. 맞겠죠? At a pond죠. 전치사 at. 그것이 언제 재밌었니? 그래서 was it fun? Was it exciting? W, wow, was it fun? Yes, it has죠. 그렇죠? Yes, it has죠. 그렇죠? 그러면 yes, it was죠. Yes, it was fun. 그다음에 it was really fun. Fun 말고 it was really interesting, exciting. I caught a big fish 내 손으로 with my hand. 전치사 with 가 뭐뭐를 사용하여. Sounds fun. What else did you do? Anything else? W sounds fun. Did you do anything else? 오케이. 그래서 진짜 궁금해서 물었기 때문에 의문문에서 정상적인 any를 썼고요. We went hiking. We also visited a farm and fed the animals. M, we went hiking. We also visited a farm and fed the animals. 오케이. 지금까지 경험에 대한 대화. 그 다음에 이 과에서 경험 말고 이제 두 번째로 다뤘던 건 뭐였습니까? 대화 파트에서. 두 번째로 했던 건 뭐였습니까? 의견 묻고 답하기였죠. 어떻게 생각하니? 그쵸?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니?지만, 어떻게 표현할 수 어떻게 생각하니? What do you think of? What do you think of how? 근데, how를 시작해서 똑같이 물어볼 수 있다 그랬죠? How do you feel? 가능하다 했죠. How do you feel? What's your opinion of? 그 다음에 경험을 얘기할 때, 참 다시 돌아가서. Have you had the experience of 라는 표현이 있다 했습니다. Have you had the experience of 뭐뭐 of는 전치사니까 뭐너 낚시해본 경험이 있니를 experience를 쓰면 Have you had the experience of fishing? 하면 되겠죠. of the end 동명사가 와야 되겠죠. 동사 오고 싶으면. 어쨌든 뭐 여기서는 뭐 김치 피자 먹어본 적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남자는 먹어본 적이 이때죠. 그 다음에 김치 피자에 대한 소감 묻고 있죠. 의견 묻고 있죠. 어땠었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나한테는 약간 매웠지만 다시 먹어보고 싶다는 얘기는 마음에
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have you ever tried kimchi pizza? Yes, I have had it before. 어땠었니? How was it? How was it? 바꿨을 수 있는 게 배틀 붙으면 되겠죠. 어땠었니? 뭐 묻기? 의견 묻기죠, 이게. 그러니까 how was kimchi pizza? 김치 피자 어땠어? For me, 나한테는 김치 피자 was a little spicy, but I want to try it again.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해놓은 이유는 아시죠, 이거? 예, 경험 묻고 있으니까 have you tried? try가 먹어보다 라는 뜻도 있다. 시도해보다. 먹어본 적 있니? Yes, I have eaten it. 뭐, eaten으로 바꿔서도 되겠죠. 먹어본 적 있다니까 had 대신에 eaten 써서. 김치 피자 before. 아까도 설명했던 전에 라는 말은 현재 완료 시제에서 전에는 어구가 절대로 올 수 없고 before 라고 했죠. before는 이렇게 전에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땠었니? How was kimchi pizza? For me, it was a little 또 나왔습니다. a bit, a little 뭐 바꿔쓸 수 있는 거는 a bit이라 했죠. a bit spicy. But I want to try it again. 오케이, 그래서 의견 묻는 how was it 대신 바꿔쓸 수 있는 거 명인 뭐가 있지? 내가 뭘 한다고 좀 미리 좀 생각하고 있으면 추억이 빨리빨리 될 것 같은데. 그치? 뭐가 있죠? What do you think about? What do you think of it? 근데 시제까지 맞춰보면 What did you think of? 해도 되겠습니다. What do you think of? What did you think of? 또 입장문에 좀 생각하는 거 없죠. How did you feel about it? How did you feel about it? 또 What do you think? What is your opinion of it? What was your opinion of it?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됐습니까? How was it? How did you feel about it? What did you think about it? What was your opinion of it? 그것에 대한 너의 의견은 무엇이었니? 의견 묻고 답할 때 이런 것들 쓸 수 있었으니까 What do you think of it? How do you feel about it? What do you say to it? 도 있었네, 참. What do you say to it? What's your opinion of it? 의견 묻기 다양한 표현들 바꿔 쓸 수 있는 거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되죠. I want to try it again.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이번에는 뭔가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저 남자가 뭐 하고 싶은데 어떤 산에 하이킹 가고 싶어서. 그렇죠. 외국인인 모양이죠, 남자가. 그렇죠. 한국에 어느 산에 하이킹 하기 좋냐. 그렇죠? 그랬더니 뭐 내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있죠. 내 의견으로는 그렇죠? 설악산이 최고지. 그래서 이번엔 경험을 묻는 걸로 바뀌네요. 가본 적 있냐? 당연히 가봤지. 여러 번 가봤어.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한국의 어느 산이 뭐야? 한국의 어느 산? Which mountain in Korea?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거고요. Which mountain in Korea is good for hiking? 그러니까 뭐뭐에 좋은? Be good for죠. Be good for. 뭐뭐를 잘하는? Be good at. 누구에게 좋은? Good to겠죠. Good to. 누구에게 좋은? Good to. 뭐뭐 하기 좋은? Good for. 뭐뭐를 잘하는? Good at. good 뒤에 어떤 전치사가 오느냐에 따라서 표현이 달라지는 걸 얘기하고 있죠. Well, in my opinion. My opinion. opinion 말고도 모두 가능할까? 의견, 뭐 이런 말로 view도 있겠죠. In my view. In my opinion. 내 의견은 Mount 설악이 is the best. 최고지. Best for hiking이겠죠. Hiking 하기에 최고지. My opinion, Mount Everest is, Mount 설악 is the best for hiking. Have you been there before? 그렇다면 명인, 대어는 뭐 대신 왔어? 엠티 설악입니까? 마운틴 설악입니까? 오케이, 너한테 계속 시키는 이유가 있어. Have you been to 마운틴 설악이겠죠. Have you been 마운틴 설악이야? Have you been to 마운틴 설악이야? To 마운틴 설악 대신 왔죠. Have you been to 마운틴 설악. 대어는 what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전치사를 붙여야 되겠죠.
어떤 말이 what에 대한 대답인지, where에 대한 대답인지, when에 대한 대답인지, why에 대한 대답인지가 이과 문법에서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Have you been to mountain 설악? 이런 거죠. Have you been there before? 전에. Have you been to 설악 before? 설악산에 가본 적 있니? Of course I have. 당연히 가봤지. I have been there. I have been to mountain 설악. 계속해서 to mountain 설악이죠. I have been to it. I have been there many times. 하면 되겠죠. 여러분 가봤어. 오케이. 그래서 남자가 하이킹 갈 산을 추천하기를 원하고 여자는 설악산이 좋다고 그러고 여자는 설악산에 여러 번 한 번 가봤다 아니죠. 여러 번 가본 적 있다. 이런 대화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한국의 어느 산이 뭐죠? 한국의 어느 산? Which mountain in Korea is good for hiking이었죠. Which mountain in Korea is good for hiking? 이 문장은 의문사가 주어인 의문문입니다. 이 앞에 넌 나한테 한국에서 어느 산이 하이킹하기에 좋은지 말해줄 수 있겠니를 붙이면 Can you tell me 하고 옷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는 거. Can you tell me which mountain in Korea is good for hiking?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Well, 내 의견으로는 In my opinion, mountain 설악 is the best. W. Well, in my opinion, Mount Seorak is the best. Okay, 그래서 have you been there before? M. Have you been there before? Of course, I have been there many times. W. Of course, I've been there many times. 그러면 in my opinion, Mount Seorak is the best가 뭐 말하기 의견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 대신 바꿔 쓸 수 있는 건 내 의견으로는 설악산이 최고야 이러면 되겠지만 나는 설악산이 최고라고 생각한다 이러면 되니까 I think that 설악산이 the best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의견 말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이 의견 묻기입니다. 의견 묻는 것일 수도 있고 이 표현이 의견 묻는 것일 수도 있고 뭔가 좀 추천을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표현인 거고 그러면 이거를 좀 의견 묻는 표현 우리가 배운 그 틀에 맞춰서 넣으면 어느 산이 여기다가 어느 산이 한국에서 하이킹 가기 좋다고 너는 생각하니?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다가 얘랑 이 문장이랑 뭐랑 합치란 말이야? 너는 생각하니? 얘하고 do you think하고 합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한국에서 어느 산이 하이킹하기에 좋다고 너는 생각하니가 될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do you think하고 이 문장 합치면 어떻게 되겠다? Which do you think mountain in Korea is good for Korea가 아니죠. 이거 내가 앞으로 나갈 때 뭐를 항상 뭐하고 있어야 되는 거? 덩어리 짚고 있어야 되는 거 설명한 적 있죠. 그래서 합치면 어떻게 된다? Which mountain in Korea do you think is good for hiking? 얘가 꼭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다 핑크 앞으로 날아갑니다. 됐습니까? Which mountain in Korea do you think is good for hiking? 이렇게 될 거고, 우리가 뭐, 관동 의문에서 전달 동사가 think나 뭐 그런 거, 뭐 guess, believe, imagine 이런 거일 때 어떻게 된다는 거 배웠으니까 Which mountain in Korea do you think is good for hiking?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래서 지금 뭐 하겠습니까? 일단 경험도 얘기하고 의견도 묻고 답하고 뭐 이런 대화입니다. 그래서 뭐나 뭐 계획을 세우고 있어. 부산 갈 계획인데 뭐 가본 적 있냐 그랬더니 가본 적이 당연히 있어요. 왜 당연히 있냐면 부산 출신이기 때문에 여자는 부산 출신이다. 남자는 부산 출신이 아니고 부산에 몇 번 가봤다? 처음 가보는 거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내용상 처음 가보는 것 같아요. 뭐 하나도 몰라요 부산에는. 그래서 뭐 잘 됐구나 이런 거죠. 부산 출신이라니 잘 됐구나. 그래서 여기에 묻는 문장인데도 불구하고 수업을 썼네요. 또 방문할 가볼 만한 곳을 좀 추천해 줄 수 있겠니?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라고 얘기하네요. 그랬더니 상대방에게 뭐뭐 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해야만 된다 이거. 당연히 해야지. 광안리랑 해운대. 추천하는 첫 번째 장소는 광안리와 해운대 해변에 가보겠습니다. 좋은 모양이죠?
오케이, 알겠어. 그래 놓고 자기가 또 특별히 찾는 곳이 있는데 뭐다? 어떤 전통시장이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얘는 뭐 외국인의 모양이죠. 그러니까 전통시장 이거 좋아하는 거예요. 전통시장 있냐? 그랬더니, 당연히 있고, 그다음에 전통시장 여러분들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의견으로는 자갈치시장에 가봐야 하는데, 뭐 한국 사람이면 자갈치 시장 이런 얘기를 들으면 자갈치가 물고기 한 종류가 뭐 팔렸구나 이런 걸 알겠지만 이 사람은 왜 이러는 거야 이거 자갈치 시장이라고 뭐 때문에 유명하니 뭐 때문에 유명하니 그랬더니 뭐 가장 큰 해산물 시장이다 그다음에 멋진 장소다 가볼게 그다음에 교환호 충고해줘서 뭐 어떤 도움을 줘서 고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나는 갈 계획이 되니까 I'm going to go 또는 I am planning to go 이런 거다 되겠죠. I am planning to go to Busan this weekend. 계획 말하긴 해요. 그다음에 경험 묻기 Have you been there before? 그러면 there는 명이나 어디서 왔니? 그렇죠. Have you been to Busan before? 전에 가본 경험 있니? 절대로 고는 쓰면 안 된다 그랬죠. Sure. 나는 부산 출신이다. I come from Busan. 오케이. 자신이 부산 출신이라는 건 뭐기 때문에? 팩트기 때문에 무슨 시제? 현재 시제. I came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부산에 안 살고 서울 산다면 부산에서 온 거는 과거 일일 텐데 came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뭐 팩트에서 좀더 들어가면 뭐라고 한다 이런 걸 보고 출신이라고 얘기해서 오리진도 팩트의 일종으로서 현재 시제에 써야 됩니다. 어디 출신이다? I was from Korea가 아니죠. I am from Korea. 나 한국 출신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That's great. 잘 됐구나. Can you tell me some places to? 고도 할수 있고, 비짓도 할수 있겠네. 내용상. 그렇죠. 가볼 만한 장소 이런 거죠. 가볼 만한 곳. 뭐, 고, 비짓. 자, 근데 둘중 하나 틀렸습니다. Can you tell me some places to go? Can you tell me some places to visit? 둘 중에 하나 틀렸죠? 일단 투부정사 무슨 용법입니까? 형용사. 장소는 장소인데 어떤 장소? 장소 여기에 있죠. 장소는 장소인데 어떤 장소? 갈 장소. 그렇습니까? 그럼 가다 go, 갈 to go. 예, 그러면 어떤 장소에 가다는 뭐야? 어떤 장소에 go a place야? go to a place야? 그러니까 여기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to를 보고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알겠습니까? Can you tell me some places to go to? Can you tell me some places to visit?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다가 분명히 고야. 그럼 갈 to부정사 가다가 고니까 여기 to고 하면 갈 장소. 이게 틀렸지? 자,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go a place가 아니고 당연히 뭐니까 go to a place니까 to가 있어야 된다고. 아, can you tell me some places to go to? Can you tell me some places to visit? 그에 반면에 visit a place, visit to a place가 아니죠. visit a place죠. visit Korea니까. 얘는 파동, 그거를 문법적으로 해야 돼. visit은 파동사고 보는 자동사니까. 어떤 뒤에서 꾸미는 것들을 만들 때 전치사를 조심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써야 되는 경우가 있고 거꾸로 쓰지 않아야 할 경우가 있다. 그걸 하려면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앞에 꾸밈을 이거를 좀잘 찾아내는 방법.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차를 사다. buy a car 사야 할 차. a car to buy 됐습니까? 종이 위에 글씨를 쓰다. Write on paper. 그럼 쓸 종이. Paper to write on. 펜으로 글씨 쓰다. Write with a pen. 그러면 쓸 펜. Pen to write with. 편지 쓰다. Write a letter. 써야 할 편지. Letter to write. 거기 전치사 안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go to a place. Place가 고 뒤로 가고 싶으면 고 플레이스가 아니고 고 투어 플레이스니까 투가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것은 이거의 주요 문법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전치사가 있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래서 뭐 추천 뭐 부탁하고 싶으면 can you tell me 이러고 있죠. 뭐 상대방한테 부탁하니까 can you 뭐 would you could you 이러고 있겠죠. Would you tell me some places to visit?
우리가 평소문인데도 불구하고, 아니 평소문이란다, 의문문인데도 불구하고 썸을 쓴 이유는 당연히 이 사람이 어디 출신입니까? 부산 출신이니까 이런 부탁하면 당연히 대답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묻는 거기 때문에 yes라는 대답을 기대하고 묻는 거죠 이거. 그래서 당연히 얘기해 주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any가 아니고, 여기 any 쓰면 어색하단 말입니다. Can you tell me any places to visit이 아니고 당연히 대답할 거라고 생각하고 부탁하는 거기 때문에 Can you tell me some places to visit? Well, you should, 뭐 상대방이 충고하는 건 많이 뭐 알고 있죠. You should go to, go to죠. You should go to, 나 go 쓰기 싫어. 그러면 you should visit 광안리오 해운대 베이치 하면 되겠죠. Go to 대신 visit을 쓸 수 있다는 거. Alright, is there a traditional market? 하면 되겠죠. Traditional 다 쓸 줄 아시죠? 동시장 있니? 뭐 전 존재 여부를 묻는 표현, 뭐 뭐가 있니라고 물어볼 때, 뭔가 한 개 있니라고 물어볼 때 당연히 is there, 여러 개 있니라고 물어볼 때는 당연히 are there 하겠죠. Is there a traditional market in Busan? Of course. In my 의견 말합니다. In my opinion, I think 바꿔 쓸 수 있죠. I think that you should go to Jagachi Market. In my view, Jagachi Market, what is it famous? Or 이것도 마찬가지 뭐라고 볼 수 있다? 살아있네 라고 볼 수 있다. 만약에 뭐 그것은 해산물로 유명하다 이런 표현, 여기 밑에는 뭐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데, 이 대답 말고 What is it famous for? 했는데 그것은 seafood로 유명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돼요? It is famous for seafood니까 이 for 뭐 해야 되겠다? 반드시 살아있어야 되겠다. What is it famous for? 그가 What is it famous for? 그가 I wrote this letter for you. 했어. 내가 썼죠 이 편지를. 그렇죠.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렇죠. 이거 why에 대한 대답이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결국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 For whom이나 for what은 for what이 뭐겠어요? 무엇 때문에겠죠.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다른 말로, 우리말로 하면 뭐야? 뭐 때문에 여기 왔니? 라고 안 물어도 되고, 뭐라고 물어도 돼? 왜 여기 왔니? For what은 뭐하고 똑같다? Why. 됐습니까? 뭐 때문에는 왜 하고 똑같죠. 됐습니까? 졸려 죽겠죠. 다 아는 얘기 자꾸 하니까. What is it famous for? 어머니 한번 더 부를까? 어? 뭐 자꾸 얘기해봤자 뭐 자기가 필요해서 공부해야 하는 거지. 뭐 내가 뭐 중3이나 되고 이제 고등학생 되는데 뭐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라. 지금까지 들은 것도 지겹지 않나요? 공부해라. 그냥 지가 알아서 하면 되지. What is it? 그러면 내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러면 명인 for를 안 쓰고 싶다. 그럼 뭐라고 물어봐도 되겠다. 난 여기 for 안 쓰고 싶고 똑같은 표현하고 싶은데 뭐라고 하면 되겠다. Why is it famous? 하면 된단 말이죠. 왜 유명하니? 말이죠. Why is it famous? 그니까, 왜 유명한데? What is it famous for? Why is it famous? 무엇으로 유명하니? 라는 말은 왜 유명하니? 라는 말하고 똑같죠. Why is it famous? 근데, 뭐, why로 만약에 물었다, 이러면, why로 물었으면 for를 쓰면 안 되겠죠. Why is it famous for? 하면 안 되겠죠. What is it famous for? Why is it famous? 뭐 때문에 유명하니? 왜 유명하니? 똑같은 질문이라는 거. 그래서 because를 넣을 수 있겠죠. Because it is the largest seafood market in Korea. 해산물 seafood죠. 그래서 자갈치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죠. 그래서 한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해산물 시장이라는 거. It's the largest seafood market in Korea. It's an amazing place. It은 뭐 대신 왔으니까? 시푸드 마켓 줄여서 한 글자로 자갈치 시장이죠. 자갈치 시장이 놀라게 만들어. 자갈치 시장이 깜짝 놀라. 놀라게. 그러니까 ing형 썼다는 거. amazing 할 때 it's an amazed 하면 안 되는 거. it's an amazing place. 자갈치 마켓 is an amazing place. 아주 엄청난 장소지. Okay, I will go there. 그러면 I will go. 대현은 뭐 되셨다? I will go to 자갈치 마켓. Thank you for your help. 어? 오케이, 고맙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이거? Why?
그렇죠. 왜 고맙다? 너의 도움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고맙다고 상대방한테 얘기한 다음에 왜 고마운지 얘기할 때는 전치사 뭘 쓴다? For 쓴다고 많이 얘기했죠. 와줘서 고마워. Thank you for coming. 그렇죠. 나를 초대하다. Invite me죠. 나 초대해줘서 고마워. Thank you for inviting me. 그 전치사니까 동사 오고 싶으면 동명사 와야 되겠다는 뭐 이런 얘기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수업하면서 얘기 안 한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오케이. In my opinion 이 부분이 뭐 중요하겠죠. 어떤 의견 묻고 답하기. 그래서 어떤 의견을 구한 부분은 Can you tell me some places to visit? 의견을 구한 거죠. 오케이. 그러면 뭐 너는 어떤 장소가 방문하기에 좋은 장소라고 생각하니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표현, 이걸 다른 표현으로도 여러분들 뭐 많이 바꿔 보세요. 어? What place do you think is good to visit? 뭐 이래 되겠죠? What place do you think is good to visit? 됐습니까? 오케이, 방문하기에 좋은 장소가 어디, 무엇이라고 넌 생각하니? 이렇게 하면 되겠죠. 방문하기에 좋은 장소가 어디라고 생각하니? What place do you think is good for visiting? 또는 good to visit 하든지. In my opinion, I think that 이런 것들 좀 있고요. 그게 뭐 어려운 대화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케이, 이번 주말에 갈 거고요. 딴 데 아닙니다. 뭐 다음 달에 갈 거다 이딴 식으로 돼 있으면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갈 거라는데요. 이런 것들 일부러 틀리게 만든다는 거. 이런 것들. 뭐, 추천 장소는 광안리와 해운대였고 자갈치 시장도 뭐 얘기했고 자갈치 시장은 제일 큰 해산물 시장이고 뭐 가볼 거고 고맙다. Thank you for your help. 뭐 다 알죠. I'm planning to visit you. I'm going to visit. I'm going to go to this weekend. Have you been there before? I come from Busan. That's good. That's great. can you tell me 몇 가지 장소들 some places to go to visit? M, that's good. Can you tell me some places to visit? Okay, 그래서 뭐 in my opinion, well, in my opinion, you should go to 광안리 or W. Well, you should go to Gwanggali or Hyundai Beach. 뭐가 있냐라고 묻습니다. 있니? Is there a traditional market? Alright, is there a? Okay. Of course, in my opinion, you should go to 자갈치. Okay. 그다음에 그것은 무엇 때문에 왜 유명하니? What is it famous for? It is the largest seafood market in Korea. It's an amazing place. Okay, I will go there. Thank you for your help. 이런 표현들 있었고요. 다음 부분은 뭐였습니까? 네, wrap up. 정리하기. 그래서 일단 여자 이름은 제시고요. 남자 이름은 뭐까지 안 나오는 것 같네요. 그래서 어떤 남자애가 제시한테 너는 한옥 마을을 방문해 본 적이 있냐? 이러고 있네요. 너 전에 한옥마을 방문해 본 적 있니? 그랬더니 그래 나는 방문해 본 경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경험이 있다. 그러니까 한옥마을이 전국에 뭐 전주에도 있고 뭐 몇 군데 있습니다. 뭐 전주는 아니고 남산에 있는 남산 근처에 있는 한 군데를 방문했어. 그래서 뭐 이번에는 이제 시제가 바뀝니다. 그죠? 과거에 했었던 일을 묻고 있으니까 Did you see a traditional 결혼 there? Well, I haven't 아니면 no I haven't가 아니고 no I didn't입니다. 시제 주의하라 했죠. 경험 묻고 답하기 위해서 무조건 현재 완료가 아니라 했습니다. But I played a traditional game in Nori. 그래서 너는 한 번이라도 경험해 방문해 본 적 있니? Have you ever visited 하면 되겠죠. 한옥 village before? 그랬더니 yes, I have visited one near 남산. Did you see a traditional wedding there? 웨딩이 중요하지. Did you see a traditional wedding there? No, I didn't see one이죠. No, I didn't see one. 못 봤어. But I played. 그래서 제시는
어디에 있는 어디 근처에 있는 뭐 남산 근처에 있는 한옥마을을 방문해서 전통 설례를 봤다 못 봤다 못 봤지만 뭐 했다 윷놀이는 했다 그러니까 내용 정리 해봤고요. 그래서 뭐 여기에 지금 형광펜 칠해져 있는 것은 이미 앞에서 다 얘기했던 겁니다. 경험 묻고 있기 때문에 have 플러스 visited 에서 방문해본 경험 있니?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때도 I visited가 아니고 I have visited. 원은 뭐든지 왔다. I have visited. 더 한옥 빌리지야, 어 한옥 빌리지야, 어 한옥 빌리지죠. near 남산 근처에는 Did you see? 시제 주의하였습니다. A traditional wedding. 그 다음에 당연히 못 읽었다. Did you see a traditional wedding at the 한옥마을? 됐습니까? 거기, 그러니까 여기 전치사 달아야 된단 말입니다. Where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at the 한옥마을, 한옥 빌리지. 그 다음에 No, I didn't. Haven't 단일했고 played 하고. 이게 어려운 건 없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레버, Did you see the movie Space Traveler? 본 적이 뭐 이번에는 경험 묻는데 굳이 have you 자, 이 표현은 Did you see는 뭐로 바꿔서도 된다. 경험 묻고 있기 때문에 Did you see는 뭐로 바꿔서도 된다. 그렇죠. Have you seen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험은 뭐 원래 원칙은 현재 완료를 묻는 게 원칙이지만 과거에 봤었냐 해도 되겠죠. Did you see 과거 시제로 경험을 묻을 수도 있겠다는 거. Of course, 나는 봤지. 넌 봤냐? 지난주에 봤어. 지난주에 봤어. Last week하고 so를 내가 연결해 놨죠. 그다음에 what did you think겠죠? What 의견 묻는 거니까 what did you think of the movie? 바꿔 쓸수 있는 것도 하겠죠. 그래, well, 내게는 뭐겠어요? 그래서 당연히 for me죠. For me 앞에 이거 나왔었어요. 여기서 맞죠? 여기 나왔는데 여기 나에게는 내 의견으로는 it was a little boring이야, bored이야 당연히 boring이겠죠. 그럼 I was a little bored라는 거뭐 이런 거뭐 알죠? 그래서 남자 여자는 둘다 스페이스 트래블러 봤다. 봤다. 둘다 봤죠. 둘다 봤고요. 그 다음에 본 시점을 알수 있는 사람은 남자야, 여자야? 여자죠. 여자는 본 시점을 알수 있고요. 남자는 언제 봤는지는 모릅니다. 그 다음에 지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남자야, 여자야? 여자죠. 남자가 지루하다고 생각했다. 이런 식으로 했으면 아니라는 거 일단 정리했고요. 자, 설명은 일단 형광펜에 있는 것들 Did you see? 뭐 얘기했습니다. 원래 Have you seen? 하는 게 원칙이지만 Did you see? 과거 시제로 경험을 물어볼 수도 있다. Of course I did겠죠. 여기에 Of course I have 하면 어색합니다. 뭐 절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어색한 대화에 속하겠죠. Of course I did. What about you? What about you는 Did you see the movie Space Traveler 2? 이 말이죠. 너도 봤냐? 그 다음에 last week 하고 I saw에 saw를 연결했는데 last week는 무슨 뜻이고 지난주에 라는 뜻이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쵸? 어떤 질문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찍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시제 단순 과거 시제 I have seen it 하면 절대 안돼 제가 이거를 해석만 가지고 공부하는 애들은 이렇게 합니다. I have seen it last week 써 있으면 I have seen it 나 그거 본적 있어 지난 주말 하나도 안 틀린 것처럼 느낀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된다고 늘 얘기합니다. 그렇습니까? I saw it last week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과거의 의견과 What did you think of the movie? How? How do you feel about 그렇죠. How, 시작까지 맞추면 How did you feel about the movie? 그렇습니까? What did you say? What did you say to the movie? 알죠? What do you say to the 의견 묻는 것들 What's your opinion about the movie? 그러니까 아, 수업 시간에 뭐다 익히면 되죠. 뭐 따로 뭐 공부할 필요 있습니까? For me, it was the movie was a little boring. I was a little bored. Okay. 그다음에 language forms. 자, 그래서 이과의 주요 문구 뭐하고 뭐다? 관계 부사와 그다음에 used 동사 원형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일단 안한건 없지만 지금쯤 슬슬 까먹을 때가 되었죠. 오케이. 관계 부사가 뭔데?
상대방은 뭐냐, 뭐, 아는 게 아니고. 근데 누군가가, 학교 친구가 너한테 관계 조사해야 되는 이유가 없어요. 불쌍하다. 저기 써 있는 거 말고. 사회에 대한 대답이다. 그럼 누군가 관계 대명사를 물어보면 뭐라고 설명해? 대신하 관계 구상을 읽는 그럼 마음에 드는 딱 하고 그냥 관계 대명사든 관계 부사든 공통점이 뭐야?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든 숙소다. 아, 문양과 문양이요. 아, 그렇군요. 근데 문양과 문양을 이어주죠.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우리 가족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인 제주도로 여행 갔대요. 어? 잘라봅시다. 언제? 지난 여름에 누가 우리 가족은 어디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장소인 제주도로 뭐 했다? 여행 갔다. 됐습니까? 여기 한번 자세히 볼까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예, 그러면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관계 부서나 관계 대명사에 대해서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해요? 그렇죠. 관계 대명사도 무슨 시동어리고 어떤 시 덩어리고, 관계 부사도 무슨 시 덩어리다? 어떤 시 덩어리다? 그니까, 여기에 place란 말 보이죠, place. 그러면 영어를 그대로 똑같이 잘라보면, last with, last summer에, 누가 뭐 했다? My family가 traveled 했다. To Jeju Island로. 뭐 얘는, 여기에 place하고 Jeju Island가, 둘 다 뭡니까, 이거? 동격인 거죠. place는 place인데, 어떤, where lots of people이 뭐 하는, 고하는 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이라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가는 장소인 제주도로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많은 사람들이 가는 장소 많은 사람들이 가는 장소인 제주도로 트래블을 했다. 어? 그래서 관계사는 무슨 시다? 어떤 시다? 어? 관계 대명사도 어떤 시고 관계 부사도 어떤 시다. 어떤 장소, 어떤 장소, lots of people이 go 하는 place. 그니까, 차이점은 뭐죠?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의 차이가 뭐지? 관계 부사, 시간, 장소. 시간 장소? 그러면 평창은 평창이란 말이 있잖아. 더 빌딩 쉽게 하자. 더 빌딩. 아, 그렇죠. 이게 지금 다 아니까 더 빌딩. 더 빌딩은 뭐에 대한 대답이야? 더 빌딩. 아, 와. 와에 대한 대답이야? 인 더 빌딩은? 네. 그렇지. 그렇죠. 더 빌딩은 와에 대한 대답이지만 인 더 빌딩, 앳 더 빌딩은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다시 보겠습니다.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의 차이점이 뭐예요? 자, 봅시다. 여기에 얘를 선행사를 여기다 넣어볼 거야. 선행사를 여기다 넣으면 아무 말이나 만들어보자. 많은 사람들이 장소로 간다라는 말 되겠죠. 얘가 이쪽에 들어가죠. 선행사가 관계사절 속에 들어가면 장소로 간다가 되겠고 얘가 이 속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갑니까?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Lots of people go. 어디로? To a place. 자, 선행사가 그냥 들어갑니까? 접수사 갈고 들어갑니까? Many people go a place야. Many people go to a place야. Many people go to a place죠. 선행사가 선행사인 place가 관계사절 속에 들어갈 때 what이나 whom에 대한 대답이야? where에 대한 대답이야?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뭘 보고 우리가 where에 대한 대답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a place가 그냥 들어갑니까? 그게 아니고 뭐? to a place가 go a place야? go to a place야? go to a place죠. 자, 그렇다면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의 차이점이 뭐야?
얘를 보고 여러분이 명칭이 뭐라고 했습니까? 관계사절의 꿈에 맞는 건 뭐라고 했어요? 선행사죠. 그렇죠? 선행사가 어디 속에 들어갈 때? 관계사절 속으로 들어갈 때. 그러니까 이걸 아까 두 문장 하나로 합시다 그랬잖아. 두 문장 만든 거죠. Last summer, my family traveled to Jeju Island and 마초 people go to the place. 이렇게 되잖아. 그쵸? go the place. 앞에 나왔던 거 다시 하니까 이번엔 더를 붙여야 되겠죠. 어쨌든, 뭐, 어를 붙이든 덜을 붙이든 중요한 건 아니고, go a place는 절대로 아니고, go to a place죠. 그렇기 때문에 선행사가 관계사절 속에 들어갈 때, what에 대한 대답, 다시 말해, 다 what이나 whom에 대한 대답을 보고 뭐라 그래요? what이나 whom에 대한 대답을 보고, 동사라고 합니까? 명사라고 하죠. 그쵸? 그러면 얘가 여기 들어갈 때, 선행사가 관계사절 속에 들어갈 때, 뭐에 대한 대답?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으로서 들어갈 때, 뭘 써야 된다? 관계 동사를 써야 된다. 알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장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치? 그 대신에 뭘쓸 수도 있어? 그 대신에 비지스를 한번 써볼까? 그러면 이 문장은 어떻게 바꾸려고?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냥 그대로 놔두면 됩니까? Last summer, my family traveled to Jeju Island, a place where lots of people visit. 이러면 됩니까? 그럼 얘를 여기다 넣어봐. 마찬가지 플레이스 넣는 거죠. Lots of people visit to the place야. Lots of people visit the place야. 그럼 여기 있는 얘가 여기 들어갈 때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야? 아니면 명사야? 당연히 뭘 어떻게 해야 될까? 뭐 대신에? 그렇죠. where 대신에 당연히 뭐 써야 될까? which로 바꿨어요. 알겠습니까? 그럼 또 이번엔 이렇게 바꿔보자. 초를 여기다가 살아있네 하는 거. Last summer, my family traveled to Jeju Island, a place where lots of people go to. 이렇게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죠? 여기에 지금 뭐가 있어? 2가 있죠. 그럼 당연히 where 대신 못 써야 돼. which 또는 that. 그런 거한적 있지 않나요, 혹시? 언젠가 다 까먹었죠, 보세요.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과에서 어떤 동사가 타동사인지 자동사인지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은 별로 마음에 안 와. 어디서 안 들어와. 얘가 여기 들어가려면 go a place야, go to a place. go to a place. go school이야, go to school이야, go to school이니까. 됐습니까? 그 말은 얘가 뭐고? 자동사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자동사가, 여기 결수에 자동사로 끝날 수도 있고, 뭐 뒤에 뭐가 더 붙을 수도 있어. 어쨌든, 자동사가 들어와 있는 경우에는, 그래서는, 그래서 있을 때, 여기 뭐 쓴다, 지금? 관계 동사를 쓴다. 됐습니까? 예, 그 다음 것도 봅시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다룰 부분은 뭐다? 이, where에 대한 얘기를 하겠단 말이죠. where에 대한. 됐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장소, a place where lots of people go. 또는 a place which lots of people go to. 됐습니까? 네, 그 다음 것도 봅시다. 1월에 그섬 사람들이 주로 이사를 하는 특별한 주간이 있다. 이러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언제 1월에 누가 이사를 하는 특별한 주간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뭐가 있다 표현이죠. 특별한 주간이 있다. 이렇게 시작하면 특별한 주간이 있다. 그럼 이대로 여기 좀 너무 길죠. 그래서 주간은 주간인데 어떤 주간이라고 얘기하죠. 어떤 주간? 그섬 사람들이 주로 이사를 하는 또 주간을 꾸미고 특별한도 주간을 꾸미고 좀 위크를 꾸미고 있죠. 그섬 사람들이 주로 이사를 하는 이란 말은 그섬 사람들이 주로 이사를 한다로부터 왔죠. 그래서 가짜 빼버리고 한다에서 가짜 빼버리고 하는 하니까 무슨 시 됐어? 어떤 시 됐고 이러한 경우를 보고 뭐라 한다? 관계사절이라고 한다. 근데 이 관계사절을 관계대명사로 할지 관계부사로 할지는 영어로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위에 영어도 잘라보겠습니다. There is a special week. 그렇죠? 특별한 한 주가 있다. 언제? In January. January는 뭐야? Week는 week인데 어떤? When people on the island 안만 길어봤자
귀찮으니까 이거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day로 바꿔서 생각하겠습니다. day, usually, move. 됐습니까? 그래서 이번엔 선행사가 뭡니까? 당연히 week죠. 그렇죠? 됐습니까? in January는 뭐 하려고 똑같이 week를 꾸며주려고 왔어. 지금 관계사절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데 when people on the island usually 뭐가 관계사절이고 얘 선행사는 뭐다? week다. 됐습니까? 그러면 왜 여기에 지금부터 꾸미는 말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자리에 왜 when을 썼는지 보면 되겠죠? 여기 왜 when을 써야 되고 이거 넣을 때 어떻게 된다? They usually move. 예, 전치사는 좀 틀렸지만 전치사가 필요하다 말이야. 그러니까 그건 뭐 스페셜 이런 말 모르고 위크를 생각하면 돼. 어, 모더 위크야 모더 위크. 다시 하고 모더 위크. 모더 위크 노트 한. 온, 그렇죠. 온이죠. 온. 그 뒤에 온 더 위크, 온 더 웨이크. 그러니까 얘가 스페셜 위크, 그러니까 위크가 선행사니까 위크만 가지고 설명하면 위크가 들어가고 싶으면 더 위크가 들어가고 싶으면 뭐 더 위크기 때문에 사람 그들은 이상, 그들은 보통 이상합니다. 내 유전의 문. 그 뒤에 온 더 웨이크. 그러니까 근데 여기 온이 있어 없어? 없죠. 그렇죠. 여기 온이 없다는 얘기는 여기 뭐 써야 된다? 얘가 무슨 시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찌 시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찌 시 만들어줄 온이 없다는 얘기는 여기에 있는 녀석이 뭘 갖고 있는 것이라야 될까? 온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야 될까? 그래서 온 위치는 뭐로 바꿨을 수 있다? 온 위치는 뭐? 랜으로 바꿨을 수 있다. 됐습니까? 그 말은 위에 거 아래 거 다시 설명하면 얘는 when 대신 뭘 쓸 수 있고 온 위치로 바꿨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where는 mother place니까 go mother place, go to the place니까 이 where는 뭐로 바꿨을 수 있다? to, which로 바꿨을 수 있다. 됐습니까? 그리고 전치사가 의문사 앞에 전치사가 있는 거 되게 어색하죠? For what did you write this letter? 이렇게 묻습니까? For what did you write this letter? 뭐 때문에 너는 이 편지 썼어? 라고 물을 때 For what did you write this letter? 이렇게 묻습니까? 아니죠 이렇게 묻죠 what did you write this letter for? 이렇게 묻죠 뭐 때문에 그것은 유명한 애가 뭐였어? What is it famous for? 했죠. 근데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된다? For what is it famous? 했단 말이에요 자, 다시 들어가면 의문사처럼 이거 의문사는 아니지만 의문사처럼 보이는 녀석 앞에 전치사가 있는 게 자연스럽다 자연스럽지가 않다 자연스럽지가 않으니까 for what is it famous 하지 않잖아 what is it famous for 하잖아 그러니까 이 전치사는 어디로 갈 수도 있다 여기로 갈 수도 있다 그렇습니까? 문장의 제일 끝이 아니야 문장의 제일 끝이 아니고 뭐의 제일 끝 관계 부사 절의 제일 끝 지금 문장이 관계 부사로 끝났기 때문에 마치 문장 제일 끝으로 가는 것 같지만 관계 부사 절의 제일 끝에 가는 거야 이 뒤에 뭐가 더 있으면 그 뒤로 가면 안 돼 그러니까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더 해야 될 게 있죠 원래 위치는 여러분들 뭐 아무 생각 안 하고 막 대답하잖아 그렇죠 관계되면서 위치는 위치 또는 that 그렇죠 위치 또는 that 그래서 to which 또는 to that 또 된다 이 지랄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랬죠 이것도 마찬가지 on which 또는 on that 또 된다 이러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죠 뭐라고 설명했나요 내가 이거는 관계대명사 that은 내가 분명히 그냥 that은 이라고 안 그랬어 관계대명사 that은 앞에 뭘 쓰지 않는다 전치사를 쓰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렇다면 난 죽었다깨라도 이 문장 관계되면서 대수를 꼭 쓰고 싶어 처음에 저쪽 뒤로 보면 되겠죠 That's some of my family travel to Jeju Island a place that lots of people go to 그래도 마찬가지로 되는데 알겠습니까? 자, 벌써 시험 문제 낼 게 되게 많죠 첫 번째 이 관계부사가 나오는
과외에서 많이 나오는 시험 문제 첫 번째. 본문에 이 문장이 있겠죠. 그쵸? 이 문장에 이 문장이 있으면 얘랑 바꿔 쓸 수 있는 문장을 모두 보시오. 됐습니다. 틀린 거 바르게 고쳐라.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책에는 뭐라고 써 있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다시 last summer my family traveled to 제주 아일랜드. 아 근데 어떤 애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 있어. 어, to 제주 아일랜드 a place가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여기가 where를 써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 있는데 그거 절대로 아니야. 알겠습니까? 얘가 어디 들어갈 때 달아야 되기 때문에 얘가 여기 들어갈 때 뭔가를 달아 전치사를 달아야 되기 때문에 관계문을 쓰는 거야. 알겠습니까? 예. 그만 there is a special week. 얘는 꾸밀려고 온 거야. 또 주는 주인데 어떤 주? 1월에 특별한 주. 또 주는 주인데 어떤 주? 많은 사람들이 섬에 살고 제주도민들이 보통 이사하는 주. 얘도 꾸미고 얘도 꾸미는 거야. 알겠습니다. 얘 선행사가 이 관계사전의 선행사가 제니얼이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주에 이사한다니까. 그러니까 1월에 어떤 특별한 1월에 있는 특별한 주에 이사를 한다 이렇게 될 거니까. 오케이. 관계부사는 접속사와 부사의 역할을 동시에 한 게 뭔 소리야? 나도 학교 다닐 때 나 뭐 혼자 공부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맨 처음에 뭐 맨날 계속 관계부사 접속사 부사의 역할을 동시에 한다 라는 말이 내가 어떻게 설명한 거야? 이런 말 하나만 풀고 얘를 여기다 넣었을 때 얘를 여기다 넣었을 때 얘를 여기 두문장으로 한번 만든 건데 두문장으로 There is a special week in January and they usually move on the week on the week 그렇습니까? on the week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뭐 부사고 여기다 뭐 집어넣을 수 있다 and를 넣을 수 있다. 이 두 문장 많으면 There is a special week in January 1월달에 특별한 주가 있고 and people usually move 언제? on the way 얘가 하는 역할이 뭐랑 뭐의 역할을 하고 있어? and와 on the week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접속사와 부사의 역할을 동시에 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뭐 선행사가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면 where를 시간을 나타내는 when을 쓴다고 했는데 그럼 building이란 말은 where야 what이야? 그건 와시죠. 그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앞에 여러분들 뭐, 이거 place가 나왔으니까, 이건 장소가. place는 엄격하게 따지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에 visit이 나왔을 때 설명을 못 해. 이거 visit이면 where 써야 되는 거야? 아니잖아. 얘가 들어갈 때 visit the place잖아. 그렇습니까? 그니까 얘가 what이나 whom이 되어서 들어갈 때는 여기에 who나 which나 that을 쓴다는 얘기고, 여기에 왜, 얘가 where가 되어서 들어갈 때는 where를 써야 된단 말이야. 얘가 뭐가 돼? 왜? 언제 이사하니? 언제 이사하니? 그들은 보통 언제 이사하니? 언제라는 질문이 되어 무엇이 되어서 들어갑니까? 언제가 되어서 들어갑니까? 언제가 되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when이 써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바꿔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전사 플러스 위치 전사 플러스 위치나 위치 또는 that 쭉 쓰고 끝에 전치사로 바꿔 쓸 수 있다라고 다 설명했죠. 여기 뭐 to which lots of people go on which they usually move 하든지 뭐 that 또는 which lots of people go to that which they usually move on 됐습니까? 그래서 또 뭐 여기다가 엉뚱한 전치사를 여기다가 관계대명사 써놓고 여기다가는 엉뚱한 전치사 뭐 in이나 at이나 이런 것들 넣어놓고 만났으면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쵸? 아침에 부모님 이런 거 알아야 되겠죠. 어떤 전치사가 들어갈지요. 그러니까 내 생일날 on my birthday 나 그 식당에서 at the restaurant 그런 것들을 일단 알아야지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뭐 이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문법이라는 건데 문법은 위계적 학문입니다. 위계적 학문. 위계적 학문이라는 것은 수학하고 비슷하게 앞에 걸 모르면 다음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뭐 at the restaurant인지 뭐 at my birthday인지 on my birthday인지 in my birthday인지 모르는데 이게 여기 끝에 at이 와야 되는지 in이 와야 되는지 on이 와야 되는지 알겠습니까? 위계적 학문은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못 따라가기가 무지하게 힘들어져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쭉 설명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나와 있는 I remember the day. 난 그날을 기억한다고 그랬죠. 난 기억한다. 언제를 기억해? 무엇을 기억해?
언제를 기억하는 거야? 무엇을 기억하는 거야? 무엇을 기억하는 거죠. what이잖아 이거. 뭐 붙었어? 안 붙었잖아. 그렇죠? 근데 there는 내가 바꿀 때 맨날 뭐야? Have you been there? 평창 얘기했을 때 Have you been there? 할 때 Have you been 평창이었어? Have you been to 평창이었어? 그래서 there를 사전 찾아보면 명사가 아니고 뭐라고 나와? 부사라고 나오죠. 그래서 전체라 안 붙여도 되는 애들 있죠. 해외로가 뭐였어? 해외로, 해외에서. 그래서 go to abroad야, go abroad야. abroad는 사전 찾아보면 뭐라고? 명사가 아니고 뭐라고 나와? 부사라고 나온다고요. 그니까 오케이. 어쨌든 I remember it이죠 이건. 그니까 얘는 it인데 근데 도데이가 한번 더 나옵니다 여기에. that day, 뭐 물론 도데이는 아니고 that day가 됐지만 난 그날이 기억나. I met her. 나는 그녀를 만났댔네요. for the first time 뭐예요? 처음으로도. 난 그녀를 처음 만났어. 무엇 만났어? 언제 만났어? 뭔 뜻이야? 그날에. 그날에. 그니까 얘를 끊어 읽어보면 I가 remember 합니다. 그렇죠. 무엇을 remember 하냐? the day를 remember 합니다. 내가 met 했죠. her를 어떻게 만났냐? for the first time. 그 다음에 이 대답 뜨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어? what did you meet야? when did you meet야? when did you meet이죠. 그래서 그날에잖아. 그날에 무엇 만났어? 언제 만났어? 언제 만나자죠. 그렇습니까?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 처음으로라는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How? 어떻게 만났니? 처음으로 만났어. 이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om? 그렇습니까? Whom? How? When? 이렇게 되죠. 누가? 만났어. 누구를? 그녀를? 어떻게? 처음으로? 언제? 그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느 문장이 꾸미려야 될 거다? 이 문장이 얘를 꾸미게 된다 싶어. 얘가 얘를 꾸미게 된다. 그러면 일단 해석부터 돼야 됩니다. 뭐 관계사 파트부터. 그러면 나는 어떤 날을 기억한단 말이야? 나는 어떤 날을 기억한다? 내가 그녀를 처음으로 만났다가 아니고 내가 그녀를 처음으로 만났던 날을 기억한다. 맞습니다. 그러면 관계사 배웠을 때처럼 반복되는 건 뭐? the day, that day. 됐습니까? 그럼 that day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으니까? is로 바꿔 쓸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얘 뭐로 바꿔 쓰고? which 또는 that. 근데 뭐 붙어 있네? 합치면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러면 on도 없애고 얘를 뭐로 바꿔 쓰자? when으로 바꿔 쓰자. 됐습니까? 그 다음에 꾸미는 말 시작하겠습니다. which. I 앞으로 가겠죠? 그쵸? 그래서 완성된 문장. I remember the day. 그날을 기억해. 그날은 그날인데 내가 뭐 했던? 내가 그녀를 처음으로 만났던 그날을 기억한다. 됐습니까? 근데 뭐더 데이였으니까 온더 데이였으니까 when 대신에 on which 할 수도 있고 또는 on을 뒤로 보내면 which 또는 that은 모두 쓸 수 있지만 이 자리에 뭐는 안 된다. that은 안 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this is the building. my dad works in the building 하고 있죠. 이것이 그 건물이야. 나의 아버지께서 일하신다. 이러고 있죠. 오케이. 나의 아버지께서 일하신다. 무엇 일하신다야? 어디서 일하신다야? 어디서 일하신다죠? 그렇죠? 그럼 반복된 건 뭐랑 뭔데? the building이랑 the building인데 얘만 관계사를 바꾸고 싶으면 뭐로 바꿀 수 있는 거야? where야? which야? which 말고. 그렇죠? 얘만 바꾸고. 그러면 두 문장 합치면 this is the building which my dad works in.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in 따라가면 될까? in하고 위치하고 합치면 못 된다. where? where? my dad works the building이야. my dad works in the building이야. in the building이니까. 됐습니까? 또 이렇게 되고요. 얘랑 이거랑 비교했고요. this is the building. my dad designed the building. 이게 그 건물이다. 우리 아버지가 그 건물을 뭐 했다? 디자인했다. 둘이 합치면 이것은 어떤 건물이다? 이것은 어떤 건물이다? 우리 아버지가 디자인한 건물이다. 그러니까 두 문장 합치면 이것은 그 건물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그 건물을 만들었습니다. 디자인했습니다. 합치면 이것은 우리 아버지가 디자인한 건물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반복된 건 더 빌딩이니까 얘가 얘를 꾸미러 들어간다. 그럼 얘는 뭐로 바꾸면 되겠다? 위치로 바꿨으면 되겠고 뒷문장에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어디야? 언제야? 어떻게야? 왜야? 무엇이야? 그래서 관계 부사가 아닌 관계 대명사. 그래서 합쳐지면 this is the building which my dad designed. 그래서 여기는 관계 부사를 쓴 게 아니고 관계
대명사를 써야 돼. 왜? 꾸미는 문장에서 선행사가 들어갔을 때 뭐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what에 대한 대답, 명사이기 때문에 what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면 얘를 what으로 바꾸는 애들이 가끔씩 출연합니다. what으로 바꾸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나 관계대명사니까 which 또는 that이죠. 예.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들어가야 할지 관계부사가 들어가야 할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다고 그랬지?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죠. 선행사를 관계사절에 넣어본다. 선행사를 관계대명사를 절에 넣어본다. 꾸미면 받는 말. 많은 사람들이 가는 장소. A place where lots of people visit 하면 안 되고 관계사절에 넣어서 말을 만들어본다. 아니면 두 문장으로 분리해본다. 뒷문장으로 분리하면 그럼 선행사가 뒷문장에 자기 자리에 들어가야 되겠고 자기 자리에 들어갈 때 그것이 우리가 6화 원칙 끊어읽기라는 거 하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들어가냐. 무엇인지 누군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왠지 여기서는 언제나 어디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기 때문에 어디서 디자인한 겁니까? 무엇을 디자인한 겁니까? 관계대명사고 여기서는 우리 아버지께서 어디에서 근무하신다죠. 어디서 그 건물 안에서 where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부사 where를 쓴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나서 또 아까 전에 첫 번째 유형에 대해서 했습니다. 배우고 나서 나올 수 있는 첫 번째 문장은 뭐 어떤 관계부사가 들어있는 문장 하나 보는 것과 같은 문장인 같은 뜻인 것을 골라라 또는 뭐 다른 뜻인 것을 골라라 이런 문제 나올 수 있고 또 어떤 문제를 추출할 수 있을까? 웰드거 그렇죠. 어디가 아니고 또 웰드는 뭐지? 의문사지. 그렇지? 그러니까 두 번째 출제 유형 뭐? 그렇죠. 의문사와 관계부사를 구분할 줄 아는가. 그러니까 구분할 줄 아는지 한번 볼까요? 선생님 설명이 지루하니까 당연하죠. 다 아는 거 자꾸 얘기하는 거. 일단 여기서는 뭐 했냐면은 뭐 그들이 가는 장소, 그들이 가는 장소는 뭐 the place which they go 야, the place where they go 야. 그들이 가는 장소는 the place where they go 야, the place which they go 야. 그렇죠. Go the place 야, go to the place 야. 여보세요. 예. 예, 목소리가 다 죽어가는데 왠지 약간 예상이 되는데. 알겠어요. 뭐 때문에 우리가 풀어? 배 아파서. 알겠어요. 잘 쉬어요. 선생님이 그 수업 그거 해놓는 거 알죠? 아 참 근데. 아 수민이 이번에 시험 볼 때도 많이 틀렸는데. 꼭 그거 봐야 된다. 제 시험 볼 거니까 그거 보고 뭘 왜 틀렸는지 그거 해놔야 돼. 그래서 뭐다? The place where they go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 어떤 식으로 출제? 첫 번째 틀리게 만드는 방법은 the place where they go to 그냥 만약 틀린다. 내 안에 뭐 있다? 또 있다. 쓰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또는 또 틀리게 만드는 방법은 그러니까 여기에 where를 써야 되는 이유를 얘기한 겁니다. They go the place야, they go to the place야, they go to the place니까 여기는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to를 to를 안 쓰고 싶으면 where를 쓰고 to를 쓰고 싶으면 거꾸로 to를 쓰고 싶으면 with 알았어. 왜 to가 the place which they go to 해야 되는 이유. Which they go 반대로 to가 없는데 which만 써서 안 되는 이유입니다. 아? 찾는 방법은 선행사를 집어넣어 오면 된다. 뭐 그거 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만났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The time when they met죠. The
time. 그들이 만났었던데, 때는 때인데 어떤 때? 그들이 만났던 때. 그러면 they met, what time? at the time이죠. 그렇기 때문에 at을 놓고 싶으면 the time which they met at. 또는 the time at which they met. the time that they met at.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틀렸다. 됐습니까? 너무 간단하게 설명해 놓은 거고요. 네. 네. 위치 그런 거 쓰이쓰이 뒤에 자 걔를 그대로 놓고 봐서는 안 된다고. 그대로 놓고 봐서는 얘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몰라. 내가 꼭 뭐해라 그러면 선행사를 놓으고라. 그들이 만났던 때 그럼 그들이 만났다는 they met이잖아. 때는 the time이잖아. 근데 그들은 그때 만났다 이런 말을 만들었고 치면 they met the time이야. they met at the time이야. 그러면 the time은 그냥 쓰는 게 아니고 at 놓잖아. 왜? what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뭐가 돼야 되니까 when에 대한 대답이 돼야 되니까. 그들이 만났 그러면 때 영어하고 우리말의 다른 점 중에 하나가 꾸미는 말이 길어지면 뒤로 가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들이 만났던 때 이런 말 만들어 주자. 그럼 영어에서는 the time을 먼저 쓰고 they met은 뒤로 오잖아. 그래서 그들이 만났던 때 이런 거 만들잖아. 그러면 the time 해놓고 뭐 꾸미는 말 시작합니다 쓰고 그 다음에 they met 올 거 아니야. 그러면 the time 우리가 지금 보면 they met the time 아니고 they met at the time이니까 아니면 when에 대한 대답을 와야 되나 해볼까 여기다 범위를 해야 돼. 근데 at 어디 있어? they met at 이렇게 끝났어. at 있네. 그러면 the time which they met at at은 여기다가 at which at which, at the time, at which는 뭐에 대한 대답은 바뀐다? at which 맞춰서 뭐가 돼? when, for what이 합쳐서 뭐 돼? why 된다고 아까 했잖아.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나온 것들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제게 쉬운 것부터 있죠. when do you go to school? 당연히 무슨 뜻이고 언제 학교 가니까 뭐가 또 당연히 의문사겠죠. When do you think she goes to school? When do you think she goes to school? 무슨 뜻이야? 너는 그녀가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뭐다 의문사죠. 뭐하고 뭐하고 같았으니까 do you think 더하기 when does she go to school이니까 그렇습니다. When does she go to school 직접 의문이 뭐가 똑같아요. When she goes to school, I wait for a bus. When she goes to school, I wait for a bus. 이거 뭐 쓰죠? 내가 그녀가 학교에 가서 버스를 기다린다. 그녀가 학교 갈 때 난 버스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얘는 뭐야? 백복사죠. 누가 뭐 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써있으면 이거 좀 쉬워. 근데 어떻게 넣느냐? 이거 조금 더 어렵게 하면 얘를 먼저 써도 되죠. 그래서 그럼 I wait for a bus when she goes to school 해도 얘가 접속사라는 거 알아야 돼. 그러니까 I saw her dance when the song was heard. 내가 그녀를 봤대죠. C, A, 그렇죠. 두죠. C, A, 두는 왜 하는지 알죠. 지갑 공사기 때문에. 나는 그녀가 보았다죠. 이거. 춤 너무 안 되는 거 알죠. 댄싱이 되는 거 알죠. 춤추고 있는 그녀를 봤다. When the song was heard. 그 노래가 뭐 했을 때? 들렸을 때. 얘도 마찬가지.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래가 들렸을 때 이건 수동태로 한 거죠. 노래가 듣겠어요, 들림을 당하겠어요, 이거죠. 네. I remember the day when I visited him. 나는 그날을 기억하죠. 그래서 아 그는 그날을 기억하죠. 어떤 내가 그걸 방문했었던. 그래서 얘는 뭐 관계 있죠. 그러니까 Do you know when she visited Paris? 너는 그녀가 파리를 언제 방문했는지 아니. 자, 그러니까 이 when은 얘가 뭘, 얘 지금 묻고 있지. 그렇죠. 묻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게 궁금한 거야, 안 궁금한 거야.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뭐래. 관계 아니고 참 의문사. 그러니까 얘도 얘하고 똑같은 뭐야? 간접 의문으로 이거. 간접 의문. 뭐하고 뭐하고 더 했냐면 뭐, do you know 더하기 when did she visit Paris? 성합신 거죠. 그러니까 의문사가. 하나 더 해볼까? 하이.
This is the place where I was born. 명인, 뭔 소리야? 그럼 얘를 뭐 하는 거야? 묻는 거야, 붙이는 거야. 지금부터 어떤 식 시작하겠다. 그니까? 그럼 얘랑 똑같은 문장은 I was born, what a place. I was born, what a place. S 붙겠습니다. At the place. 그러면 얘랑 똑같은 문장, This is the place at which I was born. This is the place which I was born at. This is the place that I was born at. 됐습니까? 총 네 개의 문장이 같네요, 뜻이. 됐습니까? 네 개의 문장이 같은 뜻이네. 됐습니까? 선택지 몇 개? 선택지 5? 사지선다였네. 됐습니까? Where do you live? 당연히 묻는 거죠. 어디 사는 거죠? 이건 의문사, 이건 관계조사. I don't know where she got the information. I don't know where she got the information. 이거 뭘까? 독서사다. 독서사는 그녀가 얻었던 곳. 아, 의문사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일단 모른다고 해. 나는 그녀가 그 정보를. 나는 그녀가 그 정보를 어디서 얻었는지를 모르고. 이거 궁금한 거야, 안 궁금한 거야? 궁금한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뭐? 의문사. 뭐하고 뭐하고 처럼 I don't know. 그러게 where did she get the information? 그녀는 그 정보를 얻었을까? I know where she got the information. 어, 똑같은 거 같은데? 그렇죠. 이거에다가 그냥 돈트만 뺀 거죠. 나는 뭐 한다? 알죠. 그렇죠. 뭐 알아요? 네. 어, 이거 해석이 어디에서 얻었는지를 안다지. 어디에서, 그러니까 의문사지.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궁금한 거야? 안 궁금한 거야? 안 되네! 그렇죠? 그럼 여기에 뭐가 생겼을까? 이거 관계부사할 때 배웠어. 여기 뭐가 생겼을까? The place가 생겼거든요. I know the place. 난 그 장소를 알아. 장소는 장소인데 누가 뭐 했던 그녀가 그 정보를 얻었던 장소를 알고 있다. 저거 찍었어. 관계 보자. 아, 관계 보자. 앞에 뭐가 생겼대? The place가 생겼. The place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어? 얘가 The place라고 볼 수도 있잖아. 됐습니까? 그런 거 배웠죠. 그래서 관계 보자의 선행사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을 때 생각할 수도 있다. 가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this is where we used to play. 자, used to 어차피 나오고 이미 배웠잖아. 그렇지. 아, we used to play가 뭔 뜻이지? 우리가 놀곤 했었다지. 그렇지. 우리가 옛날에 놀았는데 지금 안 놀다 이런 뜻을 다 갖고 있지. 그러니까 짧지만 내용이 많다 그랬어. 과거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뜻을 다 갖고 있는. 이게 무슨 파트에 나오는 거라 했지? 얘 뒤에 동사 오니까 이건 뭐다? 조동사 used라 했을까? 아, 그럼 전체적으로 this is where we used to play. 뭐 뜻이야? 이것은 우리가 놀곤 했던 장소다. 그러니까 얘는 뭐였어? 관계문사. This is the place가 생겼거든요. 아, 이곳이 그 장소야. 맞습니다. 그러면 아, that is where you are mistaken 하는 거야. That is where you are mistaken. 딱 뭐 이렇게 네가 뭐 이렇게 숙제를 해갖고 왔어. 내가 딱 봤는데 틀린 곳이 막 있으니까 내가 이런 걸 체크하면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That is where you are mistaken. 뭔 소리겠어? 실수. 저 부분이 바로 네가 실수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얘는 뭐겠어? 얘랑 똑같은 상관계니까. 자, The park is near where I walk. The park is near where I walk. 뭔 소리야? 그 공원은 내가 일하는 장소랑 가깝다. 내가 또 관계고사. 나 the park is near the place where I walk. 근데 여기에 애쉬 또 칸이 있어. 여기 뭐야? 여기 위치 뭐야? 여기 위치 또는 계속. 나 where there is will there is way. 이거 속담인데요. Where there is will there is way. There is a way가 뭐지? 뭐가 있다. 그렇죠. 뒤 방법이 있다. 그럼 뭐가 있으면 뭐가 있다. 미래가 미래다 이게. 위는 명사로서의 뜻 가르쳐준 적이 있는데요. 할 수 있어. 위는 의지. 의지가 있으면. 의지가 있으면 방법이 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속담이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의지가 있는 곳에 방법도 존재한다. 하려고 생각하면 못할 일이 없다고 해주시고.
그래서 이것만 하면 의지가 있다는데 얘를 넣으면 의지가 있는 곳에 모두 있다,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얘는 뭐 관계? 아. 아. 그래서 생각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니까 구분하는 게 의문사인지 뭔지 접속사인지 관계부사인지. 그러면 일단 그것을 잘 구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요구되는 능력은 일단 단순 해당 능력이죠. 뭔 소리를 하는지 일단 알아야지 뭘 시작이라도 해보는 거죠. 그니까 잘못 해석하면 나머지가 어그러질 거고요. 나머지 애들은 어떤 문법적인 것들도 검토해, 뭐, 또 뭐, 여러분들 문제 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과거의 습관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used인데요. There used to be a special gate. 뭐가 있었다? 특별한 문이 있었다. 뭐라고 불리는? 정당이라고 불리는. 게이트가 콜을 해. 게이트가 콜을 다 해. 콜 뭐 하다? 부르다. 아, 콜 뭐 하다? 부르다. 그럼 게이트가 불러, 불려. 그래서 얘는 몇 번째여서? 세 번째여서는 뭐 밖에 무슨 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There used to be a special gate. 특별한 문이 있었습니다. 부르는, 정당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 정당을 부르는 문이 아니고 정당이라고 불리움을 당하는. 그래서 입장밖에 없던 시이고요. 뭐, 곁가지로 여기에 윗, 그러니까 뭐, 끊을기 표시하면 뭐, 일단 이렇게 될 건데요. 여기 뭐가 생각됐을까? 문이 언제 있었대? 그렇죠. 일단 내가 이거 왜 하는지 아는 사람 알 거예요. 과거에 있었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뭐. 이게 과거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제주도에 가면 막 아파트 대부분 정남으로 돼 있단 말이야? 아니란 말이죠. 더 이상 정남을 쓰지 않겠죠. 제주도 사람들 다 우리랑 지금 비슷한 산업집이나 양호집이나 살 테니까. 지금은 정남은 옛날 사람들 뭐, 석가리로 지금 그런 집에서 존재하는 거니까 지금도 있어, 없어, 없다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있었는데 지금 없어요. 근데 뭐라고 불러야 정당이 불렀다. 그렇다면 여기 생략되는 말은 뭐? Which was ya? Where was ya? 그럼 얘를 넣어봐야지. 그쵸? The special gate was called 정당이지. 네. What was called 정당? The special gate was called 정당.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이라고 생각하면 뭐? Which was? 또는 that was 생겼겠죠. 관계 플러스 관계 대명사 플러스 주격 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 동사는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가 있다. 아? 아파? 금방 끝낼게. 어렵다고? 그거 하려는 거 아니고 이거 하는 거야. 있었다, 있었다. 이게 there used to be가 아니고 there is면 뭐야? There is a special gate. 지금 있다는 얘기죠. 지금 there is a special gate 하면 지금 있다죠. There was a special gate 하면 있었다죠. There used to be 하면 이 속에 무슨 뜻, 언제랑 한꺼번에 얘기하는 게 된다? 과거랑 현재랑 한꺼번에 얘기한다.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그럼 이 문장은 마치 뭐, 어떤 두 문장을 하나로 합친 거냐? There was a special gate, but now there isn't. 됐습니까? 있었는데 지금 was 할 때는 과거로 했죠. isn't 할 때는 지금 없다고 얘기했죠. 됐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We used to travel. 우리는 뭐 했는데 언제 뭐 했는데 언제는 뭐 하지 않는다. 과거엔 여행 다니는데 지금 여행 다니지 않는다. 뭐를 이용하여? Big tour companies를 이용하여. 됐습니까? 뭐뭐를 사용하여도 with my hands 할 것 같은. 됐습니까? 자, 설명. used 뒤에 동사 원형은 뭐뭐 하고는 했었는데 지금은 하지 않는다. 뭐 쓸데없는 얘기 써놨어요. 여기 과거의 습관이나 상태. 그러니까 과거에 그랬다라는 얘기 하는 겁니다. 뭐 습관이 좀 필요 없고요. 과거에 그랬는지 그만. 겁니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고요. 오케이. 그래서 whenever 주어 동사는 누가 뭐뭐 할 때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whenever I went to Busan, 내가 부산에 갈 때마다 같은 표현은 every time I went to Busan이겠죠. Every time I went to Busan, whenever I went to Busan, 내가 부산 갈 때마다 I used to visit 자갈진식 마켓. 나는 뭐 하고는 했었는데 자갈진 시장을 들리곤 했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는다. 다음 문장은 어색한 것은 Whenever I go to Busan, I used to visit 자갈진 마켓. 당연히 안 되죠. 됐습니까? 시제가 일치되지 않았죠. 이건 뭐랑 뭐랑 할 거고 과거랑 과거입니다. 그 다음에 my dad used to go hiking on weekend. 나의 아버지께서는 주말마다 하이킹을 가곤 하셨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used 는 뭐기 때문에 조동사기 때문에 동사에 명.
오케이. 그 다음에, There used to be a gas station. 주유소죠. 주유소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오늘 코너 엉뚱이에. 됐습니까? 그러니까, 다음 글을 읽고 그림과 어울리지 않는 것은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그림과 어울리지 않는 것은 있습니다. 그림에 보니까 엉뚱이에 주유소가 딱 있어. 근데 글에는 There used to be a gas station 딱 써있어. 왜? 그림엔 지금 주유소가 있는데 글에는 There is a gas station 이고 There used to be a gas station 써있단 말이야. 그건 틀렸다. 이런 문제입니다. He used to be a photographer. 그는 뭐였는데 뭐가 아니다? 화면 사진 작가였는데 지금은 아니다. 그러니까 두 문장 합친 거다. 뭐 He was a photographer but now he isn't. 그러니까 두 문장을 하나로 합친 게 이거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자, 우드에 대한 얘기. 우드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우드가 하나밖에 없네? 하나밖에 없다고 할 수는 없겠다. 일단, 우드는 제일 기본적으로 첫 번째 배운 거는 뭐에 무슨 형이다? 미래 과거에 온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드는 첫 번째, 미래 과거. 하지만, would you help me는 뭐야? Would you help me?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우드의 두 번째 뜻은 공손한 요청할 때도 쓰인다. 이건 미래 과거가 아니죠. 우드에 대해서 좀 배울 게 많긴 해. 일단 여러분들은 요 정도 배웠어요. 앞으로 배울 것은 지금 설명할 이거랑 그 다음에 뭐 어떤 고집을 표현할 때 He wouldn't help me. 이렇게 나 안 도와주려고 고집 피워. 뭐 이런 뭐 고집의 운도 있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 이 정도 배웠고요. 지금 배울 건 뭐냐? would가 used하고 같은 뜻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끝이 나면 참 좋은데. 짜증이 납니다. 중3이니까. 중3이고 이제 뭐를 마무리, 마지막 문법을 배울 시기니까 조금 어렵겠죠. 중1일 때 하는 거랑 좀 다르죠. 자, used는 신경 안 쓰고 다 쓸 수 있어. used 뒤에 무슨 동사든 다 써도 돼. 근데, 우드 뒤에는 대표적으로 뭐 여러 가지 동사가 못 오는데 대표적으로 뭐가 못 오느냐? 비가 뭐가? 뭔 얘기냐? 이 문장 비가 있었던 문장 하면 There used to be a gas station on the corner라는 표현이 있죠? 그렇죠? 옛날에는 주유소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 분명히 used하고 would하고 같다라고 같은 뜻으로 쓰일 수 있다면 There would be a gas station on the corner 해도 될 것 같은 걔는 안 돼. 그러니까 얘도 과거에 어땠는데 지금은 뭐뭐 하지 않습니다. 얘도 과거에 뭐뭐 했는데 지금도 지금 뭐뭐 하지 않습니다가 되는데 자, be 동사는 대표적인 무슨 동사? I am happy. 어떤 움직임이 느껴집니까? 그렇죠? 그런 움직임이 느껴지지 않는 동사를 보고 뭐라고 옛날에 배운 적 있냐? 상태 동사라고 배운 적 있어. 그러니까 would는 과거에 어떤 상태였는데 지금은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할 때 쓸 수가 없어. 대표적으로 안 되는 게 무슨 동사라고? be. 됐습니까? 그러니까 look happy 같은 것도 상태 동사죠. 상태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뭐 너는 옛날에는 슬퍼 보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이런 거 할 때 you used to look sad는 되는데 you would look sad는 안 된다고. 그니까 look 뭐랑 you look sad는 뭐랑 뭐만큼 차이 나는 거야? you look sad는 뭐랑 이만큼 차이 나는 뜻이야? you are sad하고 이만큼 차이 나는 뜻이죠. 넌 슬퍼 보인다나 너는 슬프다나 비슷한 뜻이죠. 그래서 be 동사가 가장 대표적이고 뭐 look 어떤 그 다음에 어떤 상태가 점점 되어가다 점점 행복해지다 get happy, become happy, turn happy, grow happy 기억나십니까? 그래프 그리는 거 그래서 걔도 마찬가지, get 동사가 뭐뭐를 뭐 봤다 이런 뜻일 때 동작이죠. 근데 get 뒤에 어떤 시가 오면 그때는 상태를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 would랑 같이 쓸 수가 없다. 그래서 he used to go fishing with his dad on holidays. 그는 뭐 아빠랑 같이 주말마다 낚시하러 가긴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얘 used 다음에 used 대신 would를 쓸 수 있을까 없을까? 낚시하러 가냐는 상태 동사야 어떤 동작이야? 동작. 그래서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우드. 우드로 바꿔 쓸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he would go fishing with his dad 이런 건 he 된단 말이죠. 그렇습니까? 뭐 거의 비슷한 표현이거든요. 하지만
그는 옛날에는 뭐 맨날 뭐 슬퍼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뭐밖에 안 된다. 그는 맨날은 sad했었다. To be sad 밖에 안 된다. He would be sad면 안 된다고요. He would be sad는 뭔 뜻이 되어버리냐면은 그는 슬퍼하려고 자꾸 해요. 약간 고집피우는 거예요. 자꾸 슬퍼 상태가 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would도 과거에만 그렇고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표현이지만 뒤에 어떤 동작 동사 만들기 상태 동사 대표적인 상태 동사의 대표가 누구라고? be 동사가 는안 된다. 그러니까 근데 used를 배우고 있으면 뭐또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잘안 해요. 'Cause I used to move fast. 'Cause I used 아이고 뭐야? 'Cause I used to fast. 이거 뭔 소리지? 차별은 use가 기본적으로 use의 가장 먼저 배운 뜻이 뭐야? use 제일 먼저 나와. 이거 뭐였어? 이거 수동태죠, 이거 수동태. 그렇죠. 자동차들은 사용됩니다. 이거 뭔 뜻이야? 빠르게 이동하기 위하여. 그렇죠? 그러니까 be used to 이런 애들이 있어. be used to는 doing이라던데? 그러면서 얘가 틀렸다 이러면서 뭐라 해? 이거는 moving으로 바꿔줘. 된다 안 된다? 이거는 뭐야? 빠르게 움직이기 위하여 초부정사에 무슨 조건? 무사정사 조건. 사실 막 나옵니까? 자, 그러니까 무조건 수학 공식처럼 be used to doing이다 아니라고. 이거는 뭐야? by us가 생략돼서 by us 수동태 자동차가 사용됩니다. 어떤 물체가 사용된다 해놓고 to do를 쓰면 뭐 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그냥 맞는 거란 말이야. 됐습니까? 수동태입니다. 그다음에 she used to go there 뭐예요? 그렇죠. 옛날에 거기 갔는데 지금 안 가가지고 형태 used to 여기에 뭐가 어떤 얘기냐 내가 뭐란 얘기고 부동산란 얘기고 뒤에 동사 맞는 거 맞습니까? 맞는 표현이고 there used to be a traffic cop on the corner 뭐예요? 트래픽 컵이 뭔거 같아? 공포경찰이 어떤 경찰? 뭐였어? 교통경찰이 어디에? 코너에 교통경찰이 있었는데 요즘은 안 보이더라.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be 동사 왔으니까 there would be 돼안 돼? 안 된다고 얘기했죠. 교통에 교통경이 있었는데 지금은 안 없어. This legend was used to write stories, poems, and music. 레전드가 뭐야, 레전드. 전설이 전설. 자, 놀이 뭐, 레전드, 리본 이 전, 이거 뭔 뜻일까? 이 전설은 이용되었다. 이 전설은 이용되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이야기나 시나 음악을 쓰기 위하여. 그거하고 이거하고 같은 얘기. be used to다. 이거 라이팅이지. 이지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쓰면 뭐야? 이 전설은 뭐 했다? 익숙해졌다가 됐죠. 전설이 뭐가 익숙해져? 그러니까 전설이 이용되었다, 이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쓰기 위해서. I used to be a housewife for 4 years. housewife는 가정주부를 얘기하는 나는 그 40살 40년 동안 40년 동안 가정주부였는데 지금은 가정주부가 아니다. used to. 먹고 그러니까 먹으려는 I would be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얘기했죠. I'm used to this town by now. I'm used to this town by now. 나는 지금 이제는 이제 이 타운이 그렇죠. 이 동네에 익숙하다. 이제는 이 동네에 익숙해.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알아. 그러면 얘는 뭘 바꿔 쓸수 있다고 했더라. 얘는 뭘 갖고 쓸수 있을까? accustomed 처음 들어봅니까? 자, used가 무슨 뜻일 때 used가 익숙해진 이란 뜻이 used가
익숙해진 이란 뜻일 때 같은 말은 accustomed가 있죠. ACCU, 아, S가 빠졌네. accustomed. I am accustomed to this town by now. 이 to가 전치사의 to이기 때문에 이거 this 뭐 무조건 be used to doing이라고 그랬는데 뭐 this에 ing 붙이고 이런 데는 없겠죠. 명사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 얘기하는 거 이거 명사 왔으니까 상관없죠. 그러니까 어떤 것에게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에게 익숙해진 그러니까 전치사의 to다. Nuclear energy is used to produce electricity. Nuclear 핵 에너지도 원자 에너지도 원자 에너지는 사용된다 전기를 생산하기 위하여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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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그러니까 무조건 being used to 뒤에 being만 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선생님 시간 지났는데요 시간 지나도 할 수 없습니다 쇳불도 단김에 빼야 되겠죠 그 다음에 we used to live under the same roof like a family we used to live under the same roof like a family 우리는 이건 뻔하죠 이거 우리는 살아 살았는데 지금 안 산다 어디에 살았대 같은 지붕 아래 어떻게 가족처럼 우리는 가족처럼 한 지붕 아래 살았는데 지금 또 그렇게 살았다 어? That river is not as good as it used to be That 강은 저 상태가 언제 좋지 않다 현재 좋지 않다 언제만큼 과거에 좋았던 것만큼 어? 그 다음, 틀린 부분 찾기. 뭐, 약간 뻔한 면은 있습니다. 예방접종 경험. Huge fans are used to creating strong winds. 그렇죠. 거대한 선풍기들이 사용된다. 강력한 바람을 생성하기 위하여가 to create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연장 말해야겠어. He used to acting before asking for help. He used to act죠. 그는 행동을 하곤 했었다. 뭐 하기 전에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아, 도움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해봤다 이런 얘기죠. 근데 요즘 안 그러네. I'm used to eat spicy food. 나는 뜨거운, 아니 매운 음식 먹는 것에게 이름이죠. 그러니까 You are much taller than you used to being이 아니죠. 너는 어찌 더 크다? 더 크다. 아, 훨씬 더 크다. 네가 언제 그랬던 것보다 과거에 그랬던 것보다 그러니까 You used to be. 그러니까 그 다음에 I used to sleep in my free time 여기가 틀렸죠? 그렇죠 sleeping 고쳐야 되겠죠 그렇죠? 나는 나의 자유시간에 어떻게 쉬겠어? 자고는 했었던 누굴까? sleeping이죠? 틀린 곳이 없죠 아? ing는 동사 운영하고 동사 운영은 ing 할까봐 됐습니까? 그러진 않은 애들 있더라고 됐습니까? 그렇죠. 수민이만 뭔가 이상하다는 낀새를 너도 쳤고 됐습니까? 우리 알겠습니까? ING는 동사원이야 이러면 안 돼! 알겠습니까? 틀린 곳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어? 뭐 벌써 질문 싸우고 있습니까? 그렇죠. 눈치 빠르네요 자 그래서 오늘 배웠던 것들은 여러분들 학교에서 아직 안 배웠죠? 자, 더 중, 나는 내가 가르쳐 준 건 전반적이고 일반적이고 그리고 좀 더 몰라 뭐 학교 선생님도 나름대로 바꾸고 있겠지만 나는 이거 좀 더 이해할 수 이 쉽게 좀 많은 내용을 얘기했어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뭘 하면 되냐 학교 선생님들은 어떻게 뭐를 어떤 식으로 나랑 똑같은 걸 가르칠 거야 가르치는데 선생님 많은 방법이 있겠죠 다른 동화와 뭐가 어떻게 다르고 아 저거는 비교하면서 내가 설명한 거 학교 선생님 설명한 거 비교하면서 읽히면 여러분 나름대로 더 이해가 쉬운 게 뭐다 어 나는 이건 학교 선생님 설명이 더 나은 것 같은데 어 이건 학교 선생님 나은 것 같은데 라고 한 번 더 공부를 하면 확실하게 임프레스 되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교과서 챙겨 갖고 다녔고 네. 네.